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머리를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 붙였습니다. 갑자기 긴 머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머리 가지고 약속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종종 떼기도 하고 또 붙이기도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발도 했다가 긴발도 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튼 요즘 날씨가 바람은 좀 쌀쌀하긴 한데 햇살도 되게 따뜻하고 풀도 좀 생기고 좀 푸릇푸릇해지고 꽃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가벼운 옷차림을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옷도 가볍게 몇 벌 사고 가방도 두 개 사고 신발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투 뭐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도 생겼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울처럼 같이 뜯으면서 보려고 했는데 박스나 비닐봉지를 놓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좀 지저분해 보이고 먼지도 금방 쌓이는 것 같아서 옷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분홍 계열의 옷을 제가 진짜 잘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소품은 잘 구매를 해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어둡게 나와서 배송받고 싶었어요. 좀 더 밝을 줄 알았는데 실내에서 보니까 약간 살짝 채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햇빛 봐 받으면 되게 창문 이야기거든요. 햇빛 받으면 좀 밝아지는 그런 분홍이고 지금 제가 셔링을 좀 조절을 해둬서 셔링 상태가 되어 있어요. 풀면 완전 민자가 되는데 이렇게 민자가 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셔링에 좀 꽂혀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빡세게 잡아서 입으려고 합니다. 아 저런 유행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사야지 했는데 구매 한 발 정도는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래놓고 아마 셔링 좀 몇 개 더 있을걸요? 되게 시원한 재질이고 소매는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서 살짝 벌룬핏? 그렇게 나와요. 적당한 기장감인데 셔링이 올라가면 좀 들리기 때문에 약간 크롭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에서 이제 여름 넘어갈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 옷 사는 거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좀만 버티면은 여름 오는데 그렇다고 안 사기도 좀 그렇고 그쵸? 그리고 다음은 요 메론 색감의 티셔츠. 아, 지금 소개해드리는 옷들은 다 모호체리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저의 최애 쇼핑몰이죠. 제가 작년에는 블랙 컬러를 좀 많이 구매를 했다면 올해는 막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좀 하얀? 뭔가 좀 파스텔 계열 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번에 제가 Q&A 때 입었던 것도 약간 이런 메론 색감의 옷이었죠. 이건 되게 기본 티예요. 모델분 피팅하신 거 봤을 때 이거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건데 제 생각이 딱 맞았어요. 이런 찰랑거리는 옷들이 구김도 잘 안 생기고 어디 넣어 입어도 좀 간지가 난다고 해야 되나? 찰랑찰랑 축축 처지기 때문에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재질감 같은 것도 되게 시원할 것 같고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늘어나서 핏감 제가 생각하기에 딱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이 짧아서 파진 거 입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더 라운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심플하게 입었을 때 좀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요 레이스 뷰티에를 샀어요. 반사판처럼 이거 올리니까 막 화사해지네. 그냥 뭐 검정 기본 티에 청바지 하나 입고 요거 하나 걸쳐도 조금 더 산뜻해 보이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제 피팅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고 좀 확실히 반해서 구매한 거고 막 로맨틱 스타일이라기보다 좀 빈티지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크기가 되게 커요, 사이즈가. 전 조금 더 얇고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완전 막 부드러운 재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것들에 좀 같이 매치를 할 수 있는 진짜 심플한 스커트입니다. 이런 심플한 스커트는 분명 하나 정도는 있겠지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으로 치마를 구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심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 약간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길래 그냥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딱 봄에서 여름에도 입기 괜찮을 것 같고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초까지 입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리고 바로 체크 스커트. 그러니까 한때 체크 스커트를 진짜 좋아해서 스커트를 살 때 다 체크였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뭔가 너무 학생 같은 느낌? 너무 교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체크가 좋기는 한데 매장 가서 체크를 봐도 되도록 구매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레드 브라운 컬러예요. 봄, 여름
이렇게 입기 진짜 진짜 예쁜 컬러예요. 일단 제가 가방 보여드릴 때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약간 이런 브라운빛에 빠져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이었으면 아마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치마는 주머니가 있어요. 립스틱 같은 거나 카드 넣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안감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만족스러운 스커트예요. 이거 제가 구매한 첫 번째 가방이에요. 끈부터 브라운 컬러죠. 그리고 이거 포장을 뜯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아트니에 팍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그 친구가 엄청 추천을 해줘서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항상 보고 있었던 와중에 가장 제 스타일인 가방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캉스 가기 좋을 것 같이 생겼죠. 이렇게 라탄 맞나 얘가? 라탄 재질도 섞여 있고 컬러감도 있고 좀 화이트가 있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밝은 베이지가 있었어요. 진짜 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가 좀 그래도 메인 컬러인 것 같기도 했고 저희 엄마가 제가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 컬러가 제일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주셔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화이트 컬러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스트랩이 긴 가방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안에 보니까 이렇게 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방은 이 정도 길이로 메고 다니는 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서 길게는 매지 않을 생각이에요. 모양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되게 독보적인 디자인? 이렇게 마개가 있는데 이거는 자석 처리가 돼 있어요. 수납 공간은 그냥 딱 하나. 가방 안쪽에 붙어있는 여기인데 이거에 저는 그냥 카드나 아이라인 이런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쿠션, 그리고 지갑, 틴트, 노트랑 볼펜 정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그래서 날이 조금 더 많이 풀리면 메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거 메고 한강 가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은 이거. 에코백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서 왔어요. 그래서 엥? 뭐지? 되게 포장을 좀 정성스럽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오면은 이거 에코백으로도 쓰기 좋아서 제가 에코백 잘 들고 다니거든요. 특히 장 볼 때. 아무튼 횡설수설했어. 제가 평소에 가방이 거의 다 블랙톤? 저번에 한번 화이트도 샀고 근데 진짜 이번에 좀 브라운 컬러 따뜻한 색감에 빠져있어서 이걸 사고 이렇게 샀어요. 얘가 조금 더 밝죠? 옐로빛도 많이 돌고 얘는 되게 빈티지한 색감? 뭔가 도시락통처럼 되게 귀여운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약간 왕관같이 생긴 거가 가방 볼이어서 여기다가 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체인이 좀 뭔가 포인트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호감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게 없었으면 너무 심플해 보였을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뒤로 여기 앞입니다. 로고도 있어가지고 또 새내기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가방이에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진 않고 이렇게 네모네모입니다. 넓으니까 큰 것도 좀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데일리로도 매기 쉬우니까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입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제가 착용을 했어요. 왜냐면 구두는 좀 신어봐야 착용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핑계고 너무 신고 싶어서 신었습니다. 제가 이거 머리 붙이러 간 날 이게 이퀄이 가로수길에 있으니까 간 겸 구두도 사야 해서 사뿐을 갔는데 제가 사뿐 구두를 되게 잘 신거든요. 좀 발이 편해가지고 사뿐에서 원하는 디자인이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사뿐 가기 전에 좀 신발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막 예쁘고 매력적으로 생겨서 가보고 싶다 하고 참고 사뿐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뿐에서 나와서 그 매장을 다시 갔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몽듀라는 곳이고 아마 인스타에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수제화예요. 그래서 아마 매장에 없는 사이즈, 없는 컬러 같은 거는 따로 주문 제작을 넣으면 오더가 들어가서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가격대가 수제화이기 때문에 약간 요 가방처럼 조금 좀 높아요. 근데 확실히 발이 편하더라고요. 안감도
진짜 가죽이고 밖에도 진짜 가죽. 제가 신발은 보통 25를 신는데 구두는 제가 발볼이 되게 넓기 때문에 30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넉넉하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30이 좀 맞더라고요. 저처럼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앞코가 완전히 뾰족한 것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리고 라운딩이 돼야 확실히 더 발이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한 두세 시간 걸었는데 처음 신는 거니까 아주 살짝 아프긴 했는데 진짜 아파서 벗어던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 여기 되게 뾰족한 그런 구두 신으면 아파서 30분만 걸어도 벗어던지거든요. 지금 좀 신고 다녀가지고 먼지가 붙기는 했는데 이 굽 같은 게 되게 매력적인 게 뒤에서 보면 그냥 일반 굽 같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뾰족해요. 그러니까 얇아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땐 좀 뾰족해 보이더라도 넓은 면적에서 살짝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스트랩만 있었으면 구매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주고. 근데 요 버클, 요 그리고 스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딱 수제화에 있어서 더 예뻐 보이는 느낌? 화이트 톤의 이제 신발을 갖고 싶어서 화이트 톤으로 구매를 했고요. 종종 가로수길 가면은 매장 가서 또 구경을 해보려고 해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완전 자주 구매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새롭게 구매한 옷과 가방, 구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드는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커플템 하나씩 하실래요?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